이 활동을 갖다 시작하게 된 계기가요. 2002년도 그 8월경에 그 김대중이가 김정일을 만나는 그 옥달러를 갔었다. 제가 이 뉴스를 제가 접하고 제가 아 이거 잘못하다가 이 나라를 옮길 수도 있겠다. 제가 이런 생각에 제가 이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. 그래가지고 제가 그 김대중이 그러니까 노무현, 김대중을 구속시키려고 아마 정권을 바꿔야 된다. 제가 이런 생각으로 제가 지켜보겠습니다. 그때 당시에 뭐 사실 또 이제 여론조사에서 또 노무현은 이해청시한테 그 게임이 안 됐습니다. 사실은. 그런데 뭐 여러 가지 변수가 또 있었어요. 병력 비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몽준이가 또 그 노무현하고 단일화하고 막 이런 시행쇼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주의 깊게 제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. 그런데 이제 그 선거 2, 3일 전에 전자개표기를 도입을 한다는 그 뉴스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저희들은 처음에는 뭐 크게, 저는 이제 크게 경계를 하지 않고 있었는데 결국 그게 이제 폐인이 됐다는 것입니다.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그 전자개표 조작서를 제기하면서 한나라당에서는 당선 무효 소송을 제기했고 우리 그 시민단체에서는 대선 무효 소송을 또 진행을 했습니다. 그래서 1월 27일 날 대선 39일 만인 1월 27일 날 재검표를 실시했습니다. 자,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재검표를 실시하기 이틀 전에 그 인터넷 대란이 있었습니다. 그러니까 재검표에서 이제 어떻게 진행될까 뭐 전부 다 전국민이 아니고 그때 당시에 부동산에 관심이 있었던 국민들이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인터넷이 느려진 겁니다. 인터넷이 느려진 거예요. 예,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만약에 이 부정선거가 아마 결정적인 문제가 이렇게 만약에 적발이 되면은 아마 지금 저희들은 지금 뭐 이제 옛날에는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저는 모든 정보를 접했지만 뭐 지금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정보를 접하지 않습니까? 아마 이쪽에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 이런 쪽에 아마 제재가 아마 들어올 수 있다. 저는 이걸 우려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뭐 대책을 저는 마련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. 사실 저는 아니었습니까? 저는 사실 뭐 이 2002년 대통령 선거 전까지는 정말 평범한 어떤 그냥 소시민이 한 사람이었습니다. 근데 이거 뭐 있잖아.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좀 더 있잖아. 이제 많이 배우시고, 예? 뭐 똑똑하신 분들이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. 저는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. 근데 조갑재 씨가 2003년 그 월간 조선 2월호에 재검표 그런 전자개표 조작서 우종창 기자가 쓴 그 기사를 갖다가 올렸습니다. 그런데 갑자기 그 조갑재 씨가 태도를 돌변하더라고요. 오히려 있잖아요. 부정선거가 없었다. 이렇게 그 강연을 하고 다니는 겁니다.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상당히 제가 있다는 거 좀 화가 났습니다. 저는 왜냐하면 저는 부정선거를 알리기 위해서 제가 지금 방금 그 있잖아 전단지를 나눠드렸지만 인터넷 뭐 그리고 기자회견장 그다음에 있잖아 그 자유오빠 외국행사에 제가 뛰다니면서 있잖아 전단지로 있잖아 이 부정선거 알리려고 하는데 조갑재는 있잖아 장충체육관에 만 명씩 모아놓고 예? 부정선거 없었다 이렇게 했잖아 이제 이렇게 홍보를 한 겁니다. 자 그래가지고 또 이제 신유태서 무효소송 그 원고가 누구냐면 이기근 씨입니다. 이기근 씨가 주권찾기 시민 모임 그 대표였는데요. 이기근 씨가 2006년 7년 경에 이 한나라당 충남도당 부대변인으로 가면서 이 부정선거의 문제에 대해서 또 완전히 그냥 완전히 입을 닫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참 오히려 있잖아 이제 저희들이 지금 이제 부정선거를 밝히는 데 있어가지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더 큰 방해가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사실 제가 2015년도 그 한교안 대표가 그 총리로 대정부 질문 그 답변자로 나와가지고 그 중앙선관위가 세계에서도 공정성을 인정받는다 이런 답변을 하는 거 보고 제가 좀 화가 나더라고요. 그러면은 뭐 이제 중앙선관위의 명예를 훼손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그러면 제가
뭐 13년째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13년째 제가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중앙선관위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화가 나가 그 꼭지를 제가 잘라가지고 제가 유튜브에 내가 몇 년 동안 올려놨습니다. 아 근데 2020년도 4.15 총선이 끝나고 나서 그 황교안 대표가 그 부방비를 조직했죠. 예, 그래가지고 제가 뭐 그전까지는 사실 그 부정선거에 진짜 활동하시는 분들이 몇 분 안 계셨습니다. 전국에. 어 근데 갑자기 4.15 총선이 끝나고 나서 많은 분들이 예, 이 부정선거에 이 활동 그 맨 처음에 벌릭시라는 이름으로 나왔고요. 또 그다음 황교안 대표가 부방대 뭐 그다음에 대구에 그 대구투쟁본부 등등 뭐 많은 분들이 나오더라고요. 아 그래 지금까지는 참 외롭게 살아왔지만 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동참하게 되면은 아 이게 해결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저도 다시 동참을 하게 됐거든요. 아 근데 제가 뭐 사실 좀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. 뭐 하여튼 두수가 좀 없는데요. 뭐 제가 이것저것 말씀드리려고 너무 많은데요. 제가 올 지금 여기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 부정선거예요. 이 특정 종교가 지금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. 네? 뭐 근데 뭐 지금 S 얘기해도 되는 겁니까? 네. 제가 홍준표가요. 제가 사는 지역이 그러니까 수성갑입니다.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 수성갑인데 2020년 4.15 총선을 앞두고 홍준표가 저희 지역으로 왔어요. 홍준표가 저희 집으로 왔고, 이제, 그 이인선 씨가 그때 당시 국힘당 후보로 나왔는데, 홍준표가 무소속으로 나왔습니다. 근데 제가 이제 그 홍준표 씨를 제가 한번 찾아갔어요. 찾아가가지고, 제가 그때 2020년 4.15면은 제가 그때 신천지에 대해서 제가 좀 연구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. 자, 그래서 제가 이 홍준표 후보를 갔다가, 직접 찾아갔습니다. 그때는 뭐 코로나고 이래가지고 저는 선거운동을 갔다가 그렇게 뭐 열심히 하지 않았었거든요. 그래서 제가 홍준표한테 바로 찾아가가지고요. 이번 선거에 신천지가 개입하는데 대책이 있느냐고 제가 갖다 물어봤습니다. 아 근데 뭐 우리 그런 거 안 합니다. 뭐 열심히 얘기하더라고요. 그런데 제가 결국 제가 그 비서관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아 제가 뭔가 감지가 됐어요. 그래서 제가 도로 이제 그 이인선 후보를 찾아갔습니다. 이인선 후보의 를 찾아가가지고 그때는 이제 선거운동이 본격화 돼가지고 그 후보는 만날 수 없었고 그 비서관을 만나가 제가 얘기를 했는데요. 그쪽 역시 이 S와 응답이 있더라고요. 이게 지금 상당히 심각한 게 뭐냐면요. 신천지가 2006년도에 그때 당시에 신도가 한 6만 명 정도 됐습니다. 신천지 그 본부가 가천, 그 이마트, 그 팔구청, 그 두개청을 갖다가 본부로 쓰고 있는데요. 그게 원래 그 이마트는 그 종교 시설이 들어올 수 없는 그 건물입니다. 자, 그러니까 뭐 이제 많은 거 있잖아요. 그 제재를 받았겠죠. 그래도 버텼어요. 그 버틴 이유가 뭐겠습니까? 전부 다 정치인들하고 그 연결고리를 만들기 때문에 가능했겠죠. 그래서 그때 당시에 신천지가 어떤 계획을 했느냐면요. 그러니까 그 2006년도에 그 지방선거가 있었거든요. 그런데 애들이 그때 당시에 그 가천 인구가 15만입니다. 자, 그럼 유권자가 한 12만으로 잡고요. 그다음 지방선거 그 투표를 50%로 잡으면 6만 명입니다. 그때 당시에 신천지 인원이 6만 명입니다. 신천지 전국의 신천지를 갖다가 그 가천으로 주소지를 옮겨가지고 자기네들이 시장을 뽑고 시의원, 부의원을 갖다가 다 뽑아가지고 신천지 그 가천을 완전 신천지화 하려고 했는 계획. 계획을 잡은 적이 있습니다. 자, 이게 얼마나 심각한 내용입니까? 자, 근데 그걸 갖다가 지금 현재 있잖아, 그죠? 얘네들이 드러냈으면 하지 않지만은, 지금 있잖아, 우리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지금 현재 우리 이 부정선거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다는 사실을, 예, 지금 인지해 주시면 아마 그 해답에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. 그러고요. 지금 당내 경선, 지금 현재 당내 경선으로 이 당내 경선이 어떻게 보면요. 이 어떻게 보면 본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이게 지금 얼마나 심각한 내용입니까? 당내 경선. 지금 그래도 오늘 제가 한두 달 전에 제가 그 영상을 접했는데요. 이 윤석열이가 국힘당에 입당하기 전에
그때 당시에 그 국힘당 책임당은 26만 명이었습니다. 1분 정도 뒤에 마무리. 예, 26만 명이었는데 이 윤석열이가 자기가 그 당원들을 갖다가 100만으로 늘려가지고 자기가 국힘당에 돌아가지고 이 당을 장악하겠다는 이런 의지를 나타낸 적이 있습니다. 자, 그래가지고 제가 정확하게 지금 이제 당원 숫자를 모르겠는데요. 2023년도 2023년도 3월 달에 그러니까 그 국힘당 당대표 선거가 있었죠. 그때 그 책임당원 투표로 그 결정을 했는데요. 그때 참여한 인원이 80만 명이 넘었습니다. 자, 그러면 26만 명에서 뭐 정확한 숫자를 모르겠지만 그 투표에 참여한 인원이 80만을 넘었으니까 자, 그러면 그 늘어난 60만 명의 예? 그 정체가 뭐냐 이겁니다. 자, 예를 들어가지고 있잖아. 그 있잖아. 이제 당원 가입은 누구나 할 수 있고 있잖아. 3개월 만에 그 책임당을 될 수 있습니다. 자, 예를 들어 민주당원들이 있잖아. 그제 노골적으로 국힘당에 들어와가지고 예? 그 이제 대통령 후보를 뽑고 당대표를 뽑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? 자, 그래서 이 책임당원을 통한 이 당대표, 그다음 대통령 후보, 그 다음에 이번에 또 대구 후보가 뭐 있잖아. 그제 책임당원에서는 이겼는데, 그거 낙선됐습니다만은, 책임당원을 통해가지고, 이 자유파 정당의 그 대통령, 국회의원, 뭐 이제 후보를 뽑아서는 안 된다.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예, 제가 지금. 일단 또 시간 되면. 한 말 맞습니다만은. 시간 되면 예, 또 마이크를 또. 예, 이만 줄이겠습니다. 네, 하시고. 다음은 순서입니다.